그러니까 자 이낙연이가 전 국민 안 주고 이렇게 돼서 우리 저 우리 저 식당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올릴게요. 나는 이 왜냐면은 소상공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가정집이 어려운 적어도 엄청 많거든요. 왜? 자식들이 구실을 못해갖고 엄마를 몸이게 힘들게 사는 그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엄마가 힘들게 사는데 이 자식들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. 그럼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, 가정이. 그래서 나는 전 국민에게 다 주기를 원하지. 진짜예요, 진짜. 아, 그럼 진짜 저기 이재명이는 안 그랬잖아요. 이재명이는 안 그랬죠. 근데 이낙연은 왜 그래요? 그게 전 국민한테 다 준다 그랬거든요. 예. 예? 근데 왜, 아니, 그게 이제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, 세력. 예. 예?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세력이 세니까. 예. 그걸 저거 한 거요. 조금 이낙연이가 조금 소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것이 이재명이를 딱 눌러붙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예, 예. 이번에 전체 전 국민한테 그렇죠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당연히요 당연히 전 국민한테 해줘야 돼. 이것은 예. 전 국민한테 하면은 가게 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다 그렇잖아요. 근데 이번에 그 주는 사람들 누구예요 도대체? 받는 사람들은? 소상공인들이라 그래서 그렇죠.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이지만 잘 된 데 많잖아요. 아 당연히요. 그러니까 당연히요. 물론 이제 뭐 이 어려운 시기에 뭐 다 잘 되리라고는 믿기가 힘들어요. 그렇지만은 또 크고 잘 된 데는 잘 되더라고요. 진짜 나같이 나이도 70년 먹어갖고 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짜 안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. 정말. 자 이낙연 총리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.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 하라는겠다 얼른 안 나와. 야,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달라고 해야 되지. 전체적으로 진짜 정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힘들어요, 힘들어요. 가정도 힘들어요, 가정도. 진짜.